둘레 전 차이나 중국의 총리는 1963년 6월 28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조선 과학원 대표단을 만나 중국 역사학자들이 대국주의와 국수주의, 소비니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경위가 많았다는 등 중국 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애국을 비판했다. 이런 내용은 주울레 총리의 중국 조선 관계 대화라는 당시 중국 정부의 발언록 문서에 들어있다. 중국과 조선의 민족 발전에 대해 과거 중국 역사학자들의 관점은 매우 부정확했다. 조선 민족은 조선 반도와 동북 대리에온 이후 줄곧 이곳에 오랜 기간 거주했다. 나와허강과 슝화강 모든 모디에 조선 민족의 족적이 발견된다. 문물과 비석의 기록들이 오래전부터 조선 민족이 이곳에서 거주해 왔음을 증명한다. 진포호 부근에서 발해국의 고적이 나오고 수도를 세운 흔적도 발견된다. 이들 발해국은 현재서 나온 출토품으로 조선 민족의 한 갈래가 분명함이 입증된다. 발해는 조선 반도 뿐만 아니라, 나호허강 슝하강, 유역에 오래 살았다. 민족 발전의 역사는 문물로 증명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다. 서적의 기록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당시 사람이 잘못된 관점으로 썼거나 어떤 경우에는 조작한다. 중국은 당신 북한 대표단들보다 큰 나라며 문화 발전도 조금 앞선 게 사실이다라고 하지만 늘 봉곤 대국의 태도로 당신들을 모욕했으며 침략도 진행했다는 점을 중국 학자들이 우선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조선 민족이 기자의 후예라는 등의 애국을 해서는 안 된다. 어, 여기서 이제 주울래 총리가 예, 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예, 우리 한국이 중원 대륙에서 고조선 삼만리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고구려가 트루판에서 나라를 세웠고 중원 대륙 에 있었고. 그리고 발해 또한 중원대의 감성의 부분에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고려 또한 중원대륙 전체에다가 한반도로 쫓겨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울래전종이는 양심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던 것입니다. 도막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일에 중국 땅이었거나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이다. 모두 역사학자의 북극에서 나온 오리이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울래 선 총리가 1963년 6월 28일 조선과의 대화 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신 북한들보다 큰 나라며 문화 발전도 조금 앞선 게 사실이다. 하지만 늘봉건 대국의 태도로 당신들을 모욕했으며 침략도 진행했다는 점을 중국 학자들이 우선 인정해야 한다. 나가 조선 민족이 기자의 후예라는 등의 애국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고조선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원 대륙에서 있었고 당나라는 바로 석국이었고 그러한 여러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 총리도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말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진대와 현대 이후 중원에서 나오강 위협으로 정벌을 많이 진행했다. 사실상 침략이다. 그러나 상단 부분 실패했다. 당 왕조도 패배했지만 역시 그들도 당신들을 모욕한 게 사실다. 이이 뒤에는 다시 거란족과 여진족이 흉기했다. 그후 만주족이 흉기하면서 조선 민족을 동쪽으로 내보났다 압록강과 두만강 동쪽으로도로 말이다. 조상이 만들어낸 일이니 현재 한도,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상을 대신해 당신들에게 사과한다. 당신들을 동쪽의 좁은 반도로 몰아놓고 우리는 큰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원 대륙에 고조선 산만리 중원 전체에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원 대륙 전체에 있었고 통신라가 중원대륙 전체에 있었고, 고려가 중원대륙 전체에 있다가, 고려 말에 쫓겨나가지고, 미성계가 주원장한테 찬자 옥서를 받침으로써, 그때부터 속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630년 전에, 그 이전에는, 바로, 대국이고, 차이나가 속국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당시, 당신네 조상들에게 잘못했고 당신들을 동쪽의 좁은 반도로 보라놓고 우리는 큰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건 참으로 예, 역시 큰 스케일이 큰 주울래 총리였던 것을 생각합니다. 역사상의 진실을 환호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두만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속국이었다고 요구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울래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제1세대 지도자들이 바로 한국의 선조들을 한반도로 몰아낸 것을 사과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세계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